이마는 둥근 이마와 갈매기상의 복합상입니다. 결혼 운이 좋고 자식 보기 좋은 이마인데 화장 안 한 상태에 찜질방에서 찍은 생얼을 보니 미간 부위에 새로 긴 흉터가 있군요. 흉터가 작아도 이온수가 강한데 흉터가 조금 큰 흉터에 속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마의 형태는 결혼 운이 좋고 자식 보기 좋은 이마 형태인데 미간 부위에 긴 흉터가 있어서 이온수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식복은 별 상관없이 좋습니다. 최대한 늦게 결혼을 해야 하고 사건 사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건 사고는 중년쯤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거나 신체적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가정에 풍파가 생기거나 하는 흉터입니다. 여튼 중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합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길어서 인복이 좋은 눈썹입니다. 눈썹 길이에 비해 폭이 조금 좁은 눈썹입니다. 여자 눈썹이 가늘면 남편 보기 좋은데 남자 눈썹이 가늘면 예민하고 까다롭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눈은 일반적인 눈인데 눈빛이 강합니다. 투지력과 끈기와 깡다구가 좋은 눈입니다. 코는 얼굴에 비하여 큰 코는 아닙니다. 저런 코는 기술직에 많은 코입니다. 가수가 안 되어도 기술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코입니다. 손재주와 관찰력이 좋은 코입니다. 코가 크면 재복은 좋지만 성욕이 강하고 바람기가 강합니다. 김재중은 딱 적당한 코입니다. 바람기도 강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한 코입니다. 인중은 연한 우물인중에 속하여 이성우는 살짝 강합니다. 입술은 의지력과 끈기가 강하고 사회성이 좋은 입술입니다. 턱은 살짝 길고 부드러우면서 강하여 직업운이 좋고 성실하고 근면한 성격이고 노년 말년운이 좋은 턱인데 문제는 미간에 긴 새로 흉터가 있어서 중년에 재산 조심해야 하고 사건 사고 조심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옆 턱선에 긴 흉터가 있습니다. 선거운동 할 때 버터칼로 테러당한 흉터인데 노년에 결국은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흉터가 생겨서 감옥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감옥 생활을 할 운명이라서 흉터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재중도 흉터 때문에 미래에 사건 사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사건 사고 발생할 운명이라서 미간에 흉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중년에 항상 사건 사고나 재산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액땜하는 방법은 종교에 기부를 많이 하세요. 그럼 100% 액땜은 안 되나 반감은 됩니다. 고집과 자존심이 센 편이라서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스타일이라서 내 말을 듣지도 않겠지만 일단은 액땜하는 방법은 말해줬으니 깊이 생각하여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볼과 광대는 현명하고 성실한 성격입니다. 귀는 얼굴에 비하여 살짝 작은 중돼지 귀입니다. 재복은 좋으나 고집과 자존심이 강한 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미간에 흉터가 걸립니다. 항상 선업 쌓으시고 종교와 사회기부 열심히 하면 나쁜 애군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